자, 원혜민.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 많은 걸 전번에 선생님이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rain. I'm rain. 저는 비입니다. 그렇죠. rain의 뜻이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동안 혜민이는 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 하겠죠. 자, B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너 누구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 세 가지 문장이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진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be 동사 am, is, are 또는 과거형 was, were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다시라서 do나 does 얘들은 형제일 때 조건에 따라서 do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고 does가 숨어있는 경우 근데 둘다 현재 그 다음에 과거형인 did가 숨어있는 형태 얘는 뭐 이게 he, she, it인지 뭔지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may와 같은 뭐가 사용된 경우 양념치 조동사가 사용된 경우 양념치 조동사 쓸때 얘들이 요구하는 조건인데 첫 번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고 하다시가 와야 되고 그 하다시가 원래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be 동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am, is, are, was, were가 아닌 be의 형태 can be, should be 그 다음에 그가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라고 했죠 자, 그가 간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이세 가지 조건 중에 뭐예요? 어? 1, 2, 3 중에 뭐고? 2번이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오케이. 자, 누가 다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가 알겠는 주어 동사라고 설명할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 시제에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꾸고 싶어 이 얘기를 그러면 얘가 이걸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뭘 골라서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양념식 조동사들은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며 동시에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he is happy 하면 이번에는 이거죠 근데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고 이 중에 뭘 골라 넣겠다는 얘기야 can을 넣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he can be happy 알겠습니까 준호는 오늘 무슨 과정이지 단어지 계속해서 먼저 What does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자, 그럼 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나의 이름과 됐습니까? 제가 이거 하는 동안 혜민이는 뭐 하면 된다고 했죠? 뭐 하면 된다 했죠? 선생님이 이거 하는 동안 혜민이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니?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Have someone. 자, 그래서 혜민이가 아는 용어. 여기 주어 동사 표시해보세요. 선생님 맨날 이런 그림 그리는데. 주어 동사. 주어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No. 그렇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가 있어요? 네. 응? 그건 어?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와 동사 부분을 만드는 게 원래는 네 가지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뭔데요? 비동사 하다 시 두 더즈 디드 will can should may 조동사 중에서 뭐예요? X.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이런 질문 할게. no의 뜻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면 동사죠?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 표현은 그럼 하다시면 내가 뭘 붙여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하다시 중에서도 뭡니까? 응? 하다시 중에서 뭡니까? 자, 얘를 단어할 때 이렇게 배웠죠? 네. 단어할 때 이렇게 배운 이유는 얘가 원래 형태가 이거기 때문이야. 단어할 때 나는 너한테 이런 거 가르쳐 준 적 없어. 응? 자, 단어할 때 이 형태로 배웠다는 얘기는 이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배운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 중에서도 두, 더 현재 시제니까 디드는 들어갈 리가 없고 두 아니면 더즈인데 그러면 이 속에 더즈가 아닌 두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나의 아빠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그럼 my father know 하면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고쳐야 되죠? My father knows. 그러면 이거는 a lot of people know는 근데 이건데 my father는 왜 my father know가 아니고 왜 my father knows죠? 주어 동사에서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선생님 설명하는 버전을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 she, it. 주어가 3인칭 단수란 건 뭐 이게 뭐가 오든지 간에 뭐 아빠? 어 한 명이네? He네. 이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한단 말이야. 그럼 a lot of people. 자, people은 태민이가 이런 거 배웠어. foot하고 전번에 foot하고 feet 때문에 고생했는데 자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erson. person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 하고 싶으면 얘가 정상적인 녀석이었으면 이랬었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person이 뭐로 변한다는 얘기야? people이 된단 말이야. 자 여기 a lot of란 말이 있어. 그럼 a lot of 뒤에는 여러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단수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복수명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우 엄청 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우리말로 볼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가? 얘 대신에 뭘로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안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영어로 해보자.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They. He, she, it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knows가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문장의 종류 중에서도 does가 들어가지 않고 they know 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을 따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니라고 물을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됐습니까? 이 문장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읽히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야, 걔들 뭘 알아? What do they know? 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혜민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네가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알아야 돼. 반드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배우겠다 의지가 있으면 좋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My name and fa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고? What and then a lot of people 라고 물었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우리말 부분을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A lot of people know. 나의 얼굴, 아, 나의 이름과 얼굴을. My name and face.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묻고 싶으면 뭐가 이렇게 날아가고 또 순서가 바뀌고 이릅니다.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렇죠. 뭐 뜻은 간단하죠? 그러나 누가다? 그들은? 그들은 모른다. 모른다죠. 그렇죠. 뭘 모른다? 나의 이야기. 됐습니까? 자, 그럼 이 they가 뭐 대신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대의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살펴보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중에 am, is, are, was, were가 있나? will, can, should, may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없네. 그러니까 하다 쉬고 그 중에서도 밖에 튀어나와 있네. 딱 너한테 대답해주네. 하다 쉬 두죠.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모른다로 이거 내용과 상관없이 그가 모른다면 뭔 일이라 하냐? 그리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로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네. 이것만 하면 중1 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영어는 그냥 거둬먹기야. 단어만 그 교과서에 맞는 단어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무엇을? 나의 이야기를.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걸 할 때 이것도 전에도 얘기했어. 이렇게 안 합니다. 누가 나를 붙여서 공개를 합니다. 늘. 그렇습니까? 영어 문장은 그렇게 익히는 게 제일 편해요. 나중에 쉽습니다. 계속해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그렇죠. 아주 발음 유창성 좋고요. 뜻을 써보면 몇 년 전에 그렇죠. 잠깐만 얘 끊어 얘기 맞게 좀 하고 자 요걸 선생님이 가르쳐줄 기회가 전번에 단어할 때 1대1 수업이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군요. 자 여기 단어할 때 했어야 될 거 지금 좀 하겠습니다. 자 No one is tired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No one is tired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노원의 뜻이 그 단어할 때 뜻은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라고 혜미가 썼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쓰는 거하고 실제 문장에 사용됐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아는 건 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할 때 1대1 수업이 필요한 게 그거야. No one is tired는 no one이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no one is tired는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야. No one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 넣어도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이 노원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무도 안 피곤하다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노원 이제 타이어드가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면 만약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를 해볼까요? 자 그럼 누가 다? No one 알다 know me. 자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어요. 선생님 일부러 틀린 문장을 보여줬어. 어디가 틀렸을까? 자 봐봐 위에 볼까요? 여기에 이게 분명히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필 얘를 썼어. 그렇죠? 그 말은 얘를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로 생각하는 얘기야? 3인칭 단수. 다른 말로 하면 뭐? He, she, is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밑에 문장 이거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3인칭 단수 취급해준다. 이 속에 does가 들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고. 그러면 현재 시제라면 did는 아니고 do 아니면 does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하다시를 써야 된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 참 하다 말았네. 뜻을. 됐습니까? 그래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예, 뜻은 시제가 과거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And me, 나를.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조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몇 가지 좀. 자, 일단 얘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거는 알아놔야 돼. 모든 뭐 이게 영어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국어를 공부하든 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and it? 자 문장에 들어가 다 들어있을 순 없어. 물론 뭐 문장 엄청 길게 하면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중에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은 들어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여섯 가지 질문은 두 개씩 묶어서 익히면 좀 더 외우기가 쉬운데요. 언제, 어디, when, 누구, 무엇, where. 어떻게, 왜, when, where, who, what, how, why가 있습니다. 어떻게는 조금 바꿔서 어떤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피어서의 뜻이 몇 년 전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When. 그렇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선생님 맨날 그리는 그림이 있어. 그렇죠? 영어 문장은 자 지금 얘가 문장의 제일 앞에 있고 쉼표가 있죠. 이건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됐습니까? 그래도 여기 맞춰서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왜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묻고 답하는 문장을 익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세민이 뭐 하면 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뭐 얘는 물어야 되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 근데 이 뭐 보면 이제 이건 누가 다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근데 누가 다였는데 우린 좀 이따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는 뭐 어디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언제고요. 요거 볼까요? 자 얘가 이런 뜻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 그렇죠. 왜죠. 됐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니? 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이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y? 그렇죠. Why? Did. 그렇죠. Did. No one. No on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Look. And you a few years ago.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Why did no one look at you?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얼마든지 응용이 돼. 만약에 이게 궁금하면 그냥 뭐 만들면 돼? When did no one look at you? 됐습니까? 근데 딱 하나만 다르다고 그랬어. 요게 궁금하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다 했어. 자, 다른 거랑 다르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땐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얘가 감히 후를 뛰어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어. 그리고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근데 현재라면 looks, who looks at you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누가 너를 안 쳐다보니? 현재 시제로 볼 땐. 오케이. 자, 그렇게 했고요. 딱 한 가지 묻는 거 연습해 보고요. Because I wasn't famous란 대답 듣고 싶어서는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y did a few years ago? 자, 얘는 여기로 갑니다. 요 뒤로, a few years ago. 그래서, why did no one look at you? years ago.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안 쳐다봤니? 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날 안 쳐다봤어. No, I looked at you. 나. And 예, 왜 안 쳐다봤는데? Because I wasn't famous. 그렇죠. 몇 년 전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I am not이 아니고 I was not famous 한 거야. 근우야, 너 왜 시험지를 안 내냐? 아, 맞다. 잠시만. 너 맨날 뭐 얘기하면 안 맞더래. 자, 계속해서. So I'm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장의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라는 말은 사실 엄청나게 긴 걸 줄인 거야. 자,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원래 뭐였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잘 답을 못하는데 혜민이한테 물어. 이건 국어 능력이야. 근데 사실 국어 능력이 나중에 영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해. 이게 원래는 뭐 대신 왔을까? 이 우리말을 바꿀 거야. 이거 대신 뭐야?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 대신 왔다? No on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누가 나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겁니다. 네, 원래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연스럽게 바꾸면 얘는 너가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It's because no one looked at me.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이 뜻은 뭐 뜻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데스타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나는 데스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얘 뜻을 물어볼 거고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할 거야. 그렇죠?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강조하려고 앞에 온 거고 원래 위치는 여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거 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제 너는 뭐가 됐니? 하고 싶으면 What? No. 자, now는 끝에 갈 거예요. 네. What are you?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Are 그 비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are you?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언제? No. 나는 뭐다? I'm a big star. 나 어떤 문장? But I don't care.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 하네요. 뜻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생각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풀어볼까? 무엇에 신경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고요.
이게 생겼던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얘입니다. 자, 대세 보통 초등학생들은 저것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접속사도 됩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냐? 접속사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가 옵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접속사는 누가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에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데 대시 저것이란 뜻이 있다며. 그러니까 지가 것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데스타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데스타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혜민이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까 전에 이시라며 한번 길어봤죠. 그거 뭐 그거 내가 데스타라는 거.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what 하고 나와야 되는데 붙어있죠. 그럼 같이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너는 뭐 신경 안 써? 됐습니까? 넌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내가 데스타라는 것. 이런 대시를 보고는 저것의 대시 아니고 겉만 드는 대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중학교 가면 뭐 어려운 말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쉽게 다짜 떼버리고 겉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자 그러나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무엇을 It. 풀어서 that. I'm a big star.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내가 대스타라 는 것. 그래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Which one practice in my practice room? 나는 연습 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에서 오늘.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비를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얘가 설명해 주죠. 자 practice의 뜻은 뭔데? practicing 안 물어봤어. practice의 뜻은 뭔데? 하다인데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자 이제 기억해야 돼. 두 가지야.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자 연습하는 것 아니면 연습하는 중인 됐습니까? ing를 붙일 수 있는 녀석은 거의 다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뭐 하는 것은 하다시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 된 거고요. 오늘 미안하지만 수업시간 좀 길어. 지금 혜민이 전번에 좀 모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에 꼭 채워줘야 되겠어. 자 뭐뭐 하는 중인 일 때는 어떤 시입니다. 연습 중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 연습 중인 사람들. 근데 선생님이 막 설명하다 보면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쵸? 왜냐하면 해피가 행복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두 번째 문장의 종류인 하다시로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을 뭐로 만들어준다? 어떻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바로 비동사라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나는 연습한다 였으면 I practice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하다시 두 쓰면 돼. 그런데 얘가 연습하다가의 형태가 아니고 연습하는 중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꼭 있어줘야 되는 거야. 중학교 올라가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습하는 중이니까 어떠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연습하는 중이다를 완성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 혜민이는 그거 하면 된다 했죠. 세 가지 중에 하나 뭔지.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어디죠? 혜민이 이거 잘해. 문장을 잘 분석한단 말이고 국어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그렇죠. Practic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형태고 평소문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고, 하는 중이다, 연습 중이니? 연습한 중이다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느냐, 어디서 연습하는 중이니 묻는 거 연습해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라고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난 연습 중이야.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 언제? Today.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끊어 있는 건 전부 다 누가 다 찾고 나머지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짜는 걸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33번 맞죠? 네.